그게 하나 자랑거리고 아주 훌륭한 점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망울사에 또 등산객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등산객이 그걸로 꼭 절로 지나가거든. 절에 물이 좋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날 비 오면은 이제 점심을 저 밖에서 모두 이제 만들어 먹다가 아주 우왕좌왕 하면은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전부 불러드려요. 중성 스님이 전부 불러드려가지고 이 탁자 밑에라든지 뭐 처마 밑에 법당 처마 밑에 전부 돌아가면서 절 부엌 다 사용하게 해주고 절 처마 밑에서 뭐 고기를 굽든지 찌개를 하든지 전부 여기서 다 해라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불러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요. 다른 사찰에서는요 절 주변에 뭐 고기 굽고 뭐 찌개하고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 했다가는 막늘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 스님 사는 도량에는 전부 법당 처마 밑에 와가지고 그 음식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해요. 거기에 내가 또한 감동하고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허공, 법계 허공계로 더불어 광대하이가 허공과 법계로 더불어 동등하다. 보살 주체가. 그러면 어디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기차를 타고 큰 스님께서 가시다가 어떤 타종교인들하고 이제 타종인들은 어린 스님을 보면은 시비를 걸잖아요. 어린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님은 뭐 무소부재라 안 계신 곳이 없느니 그런 소리를 하다가 그 스님이 누군지는 또 모르고는 이제 그런 소리를 하다가 이제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러면은 똥손 속에도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벌컥 화를 내면서 어디 하나님을 똥손 속에까지 있냐. 아니 무소부재라면서 안 계신 곳이 없다면서 어찌 거기들 그안 계시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망신을 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며 또 남의 49제 큰 스님 도량이니까 49제도 잘 지내줄 거라고 생각하고 49제 제비를 잔뜩 받아가지고 올라오다가 그 가난한 집에 뭐 어려움이 있어갖고 다 줘버리고 올라와서 에이, 오늘 49제 잘 지냈다. 그 다음날 이제 그 제자가 49제 지내러 오니까 아무것도 장 하나 안 받아놨거든. 장 보러 가다가 막 그렇게 다 줘버리고 와서 큰 스님들 따지니까 아니, 내가 어제 49제 다 지냈노라고. 그래 너무너무 이번에 49제 잘 지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뭐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런 그 춘성 스님이 그런 아주 훌륭한 스님. 제가 이제 늘그 스님을 이제 평할 때 당대 내가 스님이라고 말안 하고 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할 때그 하나를 꼽으라면 춘성 스님을 내가 꼽겠다. 춘성 스님 그 약전 전기에 그 말도 있어요. 또그그 전기를 그 저기 광고할 때꼭 무비 스님이 뭐라고 춘성 스님이 뭐라고 평했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아주 참 훌륭한 분. 그분은 화엄경도 또 많이 읽고 강원 그 공부도 아주 잘 하셔가지고 강사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선방에 가서 아주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신 그런 스님이 있어요. 그래 법계 허공으로 더불어 동등하다 그랬어요. 주체가 보살은 어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입니다. 그야말로 없는 곳이 없어요. 불자 이 보살이 주 삼세 제불가 하나니 삼세 모든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집에 머무나니 그랬어요. 피 보살 주를 저 보살의 머무는 것을 아금 당슬로리야 내가 지금 마땅히 설할 것이다. 삼세 제불가인들 없을 테니 없죠. 왜냐? 법계 허공으로 더불어 같이 있으니까. 보살의 주체는 너무너무 넓고 커서 이 우주 법계에 어디 없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삼세 시간적으로도 삼세 모든 부처님 집에 머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요. 뭐 그냥 말로만 있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말로 우리 깨달음이 좀 부족하고 지혜의 안목이 부족해서 이게 얼른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하자면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생명이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한 그 사람이 한 30대 중반쯤 된 사람이야. 그동안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또 날씨가 이제 차워지니까 하늘 색깔이 너무 고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쫙 열면 하늘 색깔이, 날씨가 이제 건조하면 하늘색이 고와지거든요. 저 여름에는 그렇게 하늘색은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또 낮에 구름색은 곱고, 하늘 한 가지만 가지고도 매일 달라지고 그 느낌이 다르고 아름답고 뭐 색깔, 그런 것을 옆에서 많은 눈뜬 사람들이 별별 이야기를 다 한다 이거예요. 계절 따라서 꽃 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니는 왜 오늘은 그런 색깔 옷을 입었느냐, 니는 왜 오늘 화장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소리 아무리 한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색이, 하늘이 뭔데 도대체 하늘색이 오늘은 뭐 붉다, 푸르다, 뭐 희다 그래서 하노. 그 한번 그 눈먼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자꾸 듣고 궁금하면 또 옆에 사람에게 묻고, 그래도 가능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설명해 봐라. 수십 년을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좀 짐작해요. 맹인이지만 짐작은 합니다. 우리 상황이 그와 같아 사실은. 이 깨달은 사람의 말씀인 화엄경, 전혀 예를 들어서 그 맹인에게는 그게 거짓말처럼 들리겠죠. 저 뭔 저런 소리를 하는 거? 저 실제로 있는 소리인가? 없는 소리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없는 소리를 하늘색을 지어냅니까? 우리가 지어내려 해도 못 지어내는데. 마찬가지로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은 당신 눈에는 너무나도 쉬운 거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까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고 하니까 뭐 그냥 믿고 그러려니 이 정도 생각하죠. 이 정도 생각하지만은 이건 전부가 사실입니다. 눈 밝은 사람이 하늘색이 어떻고 봄 색깔이 어떻고 화장색이 어떻고 꽃 색깔이 어떻고 하는 것이 전부 사실이듯이, 그러나 맹인에게는 그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화엄경에 있는 이야기는 전부 사실이야.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도 쉬운 거야. 옆에 있는 사물을 잡는 거나 똑같아. 그와 같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오리무중이야. 이게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 어떤 데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뭐 시원하기도 하고 그 정도죠. 그러니까 맹인이 옆에 사람이 뭐 색깔이 어떻다 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달리 생각할 건 아니야. 나도 언젠가 눈 떠서 저 아름다운 색을 내가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꼭 보고야 말이라.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을 대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명칭이라, 십주에 대한 명칭이에요. 모든 불자야 보살의 머무는 것이 유십종하니, 여덟 가지가 있으니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이 이설, 이미 설하셨고, 당설, 지금 맞다, 앞으로, 당장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설할 것이고, 금설, 지금 설하시느니라. 그래, 이거는 화엄경은요, 설법이 언제, 2017년 뭐 12월 1일 날 어디서 설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상설, 변설 그래요. 항상 설하고, 어디서나 두루 설하고, 어디서나 설하고, 언제나 설하고, 상설은 언제나 설하고, 변설은 곳곳에서 설하고, 여기 문수선에서만 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수선에서 설하는 것은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은 저 태양은 태양대로 설하고 있고, 구름은 구름대로 설하고 있고, 바람은 바람대로 설하고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설하고 있고,
저 나뭇가지 흔들리면 나뭇가지 내려서라고 있고, 그래서 개성 변시 광장설 시냇물 소리는 곧 그대로와 부처님의 설법 소리다라고 하는 말이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설 당설 검설 이미 설하셨고 단내 앞으로 설할 것이고 지금 설하고 있다. 하자가 위식고 무엇이 열 가지냐? 소위 초발심주와 요걸 이제 초자를 이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요. 발심주 마음을 바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발심. 그래 이제 우리는 모두 발심했습니다. 그래도 이 광경을 공부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낸 것만 해도 훌륭한 발심이에요. 뭔가 내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서 광경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 이 마음이 발심이에요. 초발심시 뭐죠? 변정가. 우리는 정각은 따놓은 당상이야. 마음을 낸 그 순간 이미 정각은 예약됐어. 벌써 예매를 다 했어. 예매 다 했기 때문에 뭐 그것이 뭐 따로 뭐 티켓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발심했을 때 이미 예매가 끝났어. 다 예약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 텅 놓아야 돼요.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치지주. 다스릴 치자 땅 지자야.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아주 야무지게 다지는 거예요. 야무지게 다지는 거. 우리가 발심했으면 그 발심이 잘 다져져야 돼. 잘 다져지지 않고 중간에 막 흐지부지하기도 하고 해이해지기도 하고 저기 인천서 오시는 거사님이 몇 번 안 오더니 오늘 또 오셨어. 나는 이 치지주가 잘 안 됐나 했더니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다지고 있었나 봐. 치지주 땅을 다진다 이런 뜻이야. 땅을 다진다. 발심한 그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주. 자꾸 이제 수행해 나가야죠.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새기고 그걸 가지고 사유하고 사경도 하고 이런 것 모두가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기주. 그러면은 귀한 집에 태어나. 누구 집에? 부처님 집에 태어나. 생기 태어날 생자에다 귀할 귀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족의 집안이 누구다? 부처님 집안. 부처님 집안의 자손들이라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누가 뭐 잘난 집, 뭐 부자 집, 뭐 하거든.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누구 집 자손이냐고. 부처님의 자손이냐. 부처님 자손이 아니거든. 함부로 입도 벌리지 마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생기주야. 구족 방편주. 그리고 많으냐. 귀한 집 자손이 됐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구족 방편주. 온갖 방편을 구족한 몸으로. 방편이 있어야 돼. 이런저런 중생을 위한 방편. 남을 배려하는 방편. 그 다음에 정심주. 발을 정자 마음심자. 마음을 똑바로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불태주.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몸으로. 그 다음에 동진주. 동진은 어린 아이 아닙니까? 어린 아이의 마음이 제일이야. 어린 아이의 마음이 순진무구하잖아요. 아주 천진하잖아. 그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천진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 수행이 깊어지면은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린 아이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세속적으로 막 온갖 권무술수가 권무술수가 그냥 뭐 늘어가지고 안에 그냥 온갖 그런 거 생각이 그 안에 얽히고 설키고 있다면은 그건 뭐 세속적으로 무슨 뭐 술수는 능할지 몰라도 자기의 참 마음자리에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아주 순수하고 순박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게 동진주입니다. 그 다음에 법왕자주야. 법왕자. 법왕자가
부처님이 법왕 아닙니까?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 말이요. 법왕자 하면, 법왕의 자식, 예, 법왕의 자식, 예. 그 다음에 관정주, 법왕의 자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를 이어서 왕노릇을 하는 거죠. 대를 이어서 왕노릇 하는 것이 머리, 이마에 물을, 사해에 물을 떠다가, 물을 떠다가 섞어가지고, 그, 왕자, 이마에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뭐 들어보셨죠? 왜 저기 그 물을 그 이마에다 뿌린다든지 뭐 하는 그런 거 관정이라고도 하고 정수리에 물을 붓는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네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서 부처 노릇을 해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그 아주 그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근데 너무 그래 남발할 일은 아니죠 그게. 이것이 이름이 보살의 십준이 열 가지 몸으로 온 것이니 거래 현재 재불의 과거 미래 현재 이런 모든 부처님의 소설이니라 설안반이라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명칭을 십주의 명칭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다음에 제일 발심주 그랬어요. 발심에 대해서 열 가지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째서 마음을 내느냐? 불제야 운하위 보살 발심주냐? 무엇이 보살의 발심주냐? 발심주. 이 보살의 견불 세존의, 부처님 세존의 형모 단음과 형모 단음. 형상이 아주 잘생겨서 단음하게 생겨서 색상 원만과 요건 이제 피부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눈에 비치는 그 모양, 그 주로 이제 피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모는 형체고 여자들인데 물어보면 형체 잘생긴 것보다는 피부 잘생긴 것을 더 선호한다대. 왜 그래요 그거? 피부 잘생긴 것은 색상이고 형체가 아주 딱 제대로 몸이 착 고르게 잘 빠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이렇게 딱 된 것을 그 형모 단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능엄경에 보면은 아란존자가 탁발하러 갔다가 어떤 그 주문을 잘 외우는 마등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있어. 여자가 아주 그 노호 같은 그런 그 뭐 아주 고급 무당이라고나 할까 아주 주문을 잘 외우는 보살이야. 근데 그 집 딸이 하나 이제 잘생긴 딸이 있어서 딸이 아란존자가 바보 들어왔는데 딱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 그래 지는 실력은 없고 어머니가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어머니인데 저런 거야. 저 아란존자인데 주문을 좀 걸어가지고 절에 못 가게 하고 우리 집에 방에 들어오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딸의 그런 그 소원을 이제 들어준다고 그래가 주문을 걸었어. 그래갖고 아란존자가 수행이 좀 부족하니까 그 주문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는 이제 방에 들어왔어. 아이 그 무당 딸 방에까지 들어온 거야. 근데 부처님이 그걸 이제 본 거야. 이놈 아란존자 자기 시봉하는 비서인데 제일 비서가 안 보이는데 이게 어디 갔는가 하고 천안통으로 딱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거든요. 이게 무당집 딸인데 홀껴가지고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문수보살하고 문수보살에게 이제 주문을 이제 주어가지고서 이제 가서 구제해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능엄주라고 하는 주문을 이제 준 거야. 그게 이제 소위 능엄주야. 그래 가가지고 그 능엄주의 힘으로 구제해 왔어. 그래 딸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왔어. 같이. 예. 뭘로 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이 묶어가지고 부처님이 꿇어 앉혀놓고 야 네가 왜 출가했냐. 네 그러려고 출가했냐. 그렇게 물어 따졌어 부처님이.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이제 사실 고백하는 거라. 부처님 성도 한 날 아란존자가 태어났어요.
그 아람전자 공이 참 많으냐. 아람전자가 전부 이 경전을 외워가지고 참 결집했잖아. 세상에 내놨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처음에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부처님을 보니까 세상 사람 같지 않고 너무 형모 단엄하고 색상 원만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혹시 그 부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래서 따라서 그렇게 이제 출가를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전에 능경에 그런 아주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래 네가 무엇 가지고 봤느냐? 눈을 가지고 봤다. 그래요. 눈 가지고 보잖아요. 그 눈을 가지고 봤는데 아는 것은 분별하는 것은 뭐가 분별하냐? 아니 마음이 분별하죠. 그래 옳다 잘 됐다. 마음 어디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야. 부처님이 마음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안에 있죠. 그래 그래 어디 안에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 하나 추적해 들어가요. 그 칠처징심이라. 그래 안에 있는 거 아무리 분석해도 안에 있는 것 같지 않거든. 그다음에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다고 하는 것도 아무리 찾아봐도 밖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 내외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도 아니야. 어디 중간이 어디란 말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곳을 이제 추적해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그 능경 서두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형모 단엄하고 색상 원만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반해서 내가 출가를 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 인소낙견과 여기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즐겨 본다 말이야. 아주 부처님 보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은 거야.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래 사람들은 되게 정이 있을 때는 쳐다만 보고 있어도 좋은데 그거 며칠 가겠어요. 며칠 안 가지. 몇 시간도 채 안 갈걸. 그 부처님은 그런 정도는 아니죠. 사람들이 참 두고두고 봐도 참 존경스럽고 환희심나고 난가 치우라. 또 그런 이는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존은 그런 분 만나기 난가 가히 치우하게 만나기가 어려운 문제. 또 대위덕 위력 큰 위력이 있어. 뭐 얼굴만 잘난 게 잘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아주 덕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아주 그 참 감동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그게 대위력이야. 대위력이 있음을 보고 그랬어요. 볼견자 견불세존의 부처님의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으면 또 혹견신족하며 혹은 신통을 보면 그랬어요. 신족이라는 건 뭐 신통입니다. 신통을 보면 홍문기별하며 기별이라는 건 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별은 순수 불교 용어입니다. 기별. 그대들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환경 공부를 한 이 인연은 다음 생에도 또 다음 생에도 우리가 환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대승보살이 돼서 불보살 회상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증을 하는 것, 그런 예언을 하는 것 그것을 기별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것도 또 들었고 혹은 그런 것도 또 들었으며 혹청교계하며 혹은 교계를 들었고 그래서 교계는 이제 어떤 그 교상 교리에 대한 거 그다음에 경계 뭐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뭐 5계니 10계니 48계니 뭐 250개니 348개니 이런 등등 교리와 그런 계율 이런 것들도 또한 들었으며 혹견 혹은 또 중생들의 수제 극구하며 반대로 부처님인데 그런 것도 보았지만은 또 반대로 중생들은 너무 고통 심하게 받는 것을 보았어. 중생들이 고통 심하게 받는 것도 보았어. 그런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 근래 TV만 틀었다 하면은 그저 아프리카에서 고통받는 그 모습 내보내고 그저 난민들 그 고통받는 모습 내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마음 약한 사람은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중생들의 극고, 모든 지극한 고통 받는 것도 보았으며, 홍문열애의 광대 불법하고, 혹은 들었다. 무엇을? 열애의 광대한 불법. 하, 그 참, 내용이, 내용이 보통 중생들아 아니 비설신이 육근과 또 오온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런 세계만을 알고 있었는데 깨달은 사람의 세계 정신 세계는 그게 아니거든. 깨달은 사람의 정신 세계는 너무 광대무변해. 그게 불법이야. 깨달은 사람의 세계에서 모든 이치 진리를 설명하는 것. 그런 것도 듣고 그 말입니다. 홍문열애의 광대 불법하고 발 보리심하야 보리심을 내어서 구일처진이라 일체지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는 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발심주 발심하게 된 열 가지 일을 이렇게 이제 쭉 나열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열 가지 중에. 중생들 고통받는 거 보고 발심했으면 참 좋겠네요. 결국은 우리가 중생들 고통받는 것을 조금이라도 구제하고 보탬이 되자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수기를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아란존자처럼 세존의 형모 단음과 색상 원만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대개 거의 한국 불자들의 발심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공부 잘못하는 자녀들도 가서 기도하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좋은 학교도 가게 된다. 잘 안 믿으면서도 혹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좋은 게 좋다고 어디 한번 가서 기도 좀 해보자. 그런 경우 참 대다수 많죠. 그건 여기 항목에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등등 여러 가지 인연으로 그렇게 이제 발심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발심하게 된 그런 뭐라고 전형을 열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종 난득법이라 얻기 어려운 법을 소개하네요. 차보살이 이 보살이 연 십종 난득법하야 열 가지 얻기 어려운 법을 인연을 해서 이발 의심 발심 마음을 바라게 되나니 하자가 위식고 무엇이 열 가지냐 이른바 요게 이제 심력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자주 나오는 거죠. 화엄경에 참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시처 비처지 그랬어요. 시처는 옳은 곳, 비처는 그른 곳. 설 자리, 앉을 자리 잘 분별하는 거. 설 자리에 서고 안 설 자리에는 안 서고 갈 자리에는 가고 안 갈 자리인지 갈 자리인지 잘 분별해서 가는 거. 뭐가 옳은 일이고 뭐가 그른 일인지 시처비처 그런 것을 분별하는 지혜 이게 시처비처지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그 열 가지 힘 가운데 이것이 특별히 아주 초손가락 꼽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자는 게 뭐예요? 이거 분별 잘하고 살자는 거지. 이거 분별 잘하고 특히 주차할 때 될 자리인지 안 될 자리인지 될 자리인지 안 될 자리인지 잘못돼가지고 큰일 나지 말고 또 선악 업보지 그랬어요. 선과 악에 대한 업의 과보를 아는 지혜. 이건 우리 불자들은 당연한 지혜죠. 선한 열매를 심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의 열매를 심으면 악의 씨앗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먹는다.
이 사실 아는 거, 이런 거죠. 그거 사실 아는 게 큰 지혜예요. 선악 업보에 대한 지혜, 업보를 잘 아는 지혜. 우리 불자들은 뭐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 인과의 이치인데 이건 이제 부연 설명하기로 하면 뭐 맨날 며칠 설명하고 모든 우리 행위 모든 일에 다 적용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가게 하나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손님만 기다리고 앉아 있지 말고 청소 한 번 더 하고 자기 마음 내려서 정말 자기 식구에게 그 음식 해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담아서 따뜻하게 그렇게 대접하면 거기에 마음이 담기면은 설명 안 해도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걸 느끼게 돼요. 그걸 느끼게 돼. 예. 그렇게까지 배려하는 거. 거기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과보가 따르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재근 승열지 그랬어요. 모든 근이 여러 가지 근 안이 비설신의 그 근이 훌륭한 것하고 모자란 것하고 승열 그것을 아는 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니 미설신 육근 가운데 뭐가 뛰어납니까? 말 잘해요? 아니면 뭐 손으로 뭐 하는 솜씨가 있나요? 아니면 달리기를 잘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가지고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잘 활용해. 좋은 능력이 있는데 딴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난 게 있는데 그걸 사장시키는 거야. 그러면 좋은 복을 지을 수 있는데 너무 아까운 세월 많이 보내버려. 복도 지지도 못하고 뭐 거둔 성공도 없고 그걸 잘 아는 지혜입니다. 종종해 차별지. 종종의 이해가 차별한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도 가지각색이에요. 전부 차별하면 다릅니다. 뭐 이 분야에 잘 아는 사람 저 분야에는 엉터리고 저 분야에 잘 아는 사람 이쪽 분야에는 또 엉터리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종종계 차별지라고 하는 이 계는 장소입니다. 장소마다 각각 차별해. 다 차별해. 서울이 다르고 전라도가 다르고 경상도가 다르고 강원도가 다르고 뭐 나라를 치면은 더 말할 나위 없고 그런 것을 잘 알아서 분별해서 아는 지혜. 일체 지처 도지. 이건 이제 모든 곳에 이르는 길. 모든 곳에 이르는 길. 어디에 가려고 하면은 그 가는 곳. 예를 들어서 뭐 생산 문제까지 연관시켜서 죽어서 어디에 가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잘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자기가 지은 대로 가는 거죠. 지은 대로 갈 줄 안다면 금생에 짓기를 잘 하겠죠. 그런 것을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이제, 재선, 해탈, 삼매지 그랬어요. 모든 선정, 그리고 또 해탈 벗어나는 것, 그리고 삼매, 이런 것을 다 아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혜. 그 다음에 숙명무해지, 숙명통.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욕지 전생산된 금생 수자시. 그랬어요.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알고 싶은가. 그러면은 금생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 내가 받고 있는 것, 그것이 전생에 지은 것이다. 이렇게 알면 똑 떨어져요. 숙명무해지. 그 너무 과분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크게 지어놓지도 못했는데 금생에 뭘 잔뜩 그냥 욕심 부리면은 그거는 숙명무해지가 아니죠. 숙명에 대해서 걸림이 없는 지혜. 지금 우리 내 능력, 내 분수,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은 필히 과거에 내가 지어놓은 대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매몰차게 말씀드리면 지어놓지도 않고는 그 말이에요. 지어놓지도 않고는 저렇게 자꾸 달라고만 한다고. 지어놓지도 않고 준 것도 없이 자꾸 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금생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천한 무해지. 이건 이제 천한통이 걸림이 없는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한통. 이건 이제 천한통은 뭐 우리가 그렇게 천한통까지는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래를 좀 이렇게 좀 예지할 수 있는 그런 거 지혜를 말한 것이죠. 미리 좀 알 수 있는 거, 짐작할 수 있는 거. 그 너무 욕심에 눈이 어두워 버리면요. 보통 사람들도 욕심이 없고 제 3자의 입장이 딱 되어놓으면은 어지간히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당사자가 되고 거기에 욕심까지 딱 가로놓여 버리면은 그건 틀림없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덥석 계약을 한다든지 거기에 가게를 연다든지 그래요. 요쪽에 이제 이 주변에 남산동 길 열해를 내가 보지만은 인테리어 업자만 잘 살아. 인테리어 업자. 끊임없이 가게가 바뀌는 거야. 끊임없이 가게가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가게를 여는 거야. 그러면 인테리어 해야지요. 뭐 또 비싸게 주고 사야지요. 계약해야지요. 한번 잘못 생각해가지고 들어왔다면 최하 몇천만 원 날리고 가는 거야. 최하 몇천만 원 날리고 가. 좀 더 심하면 억대까지 날려. 그것 좀 잘 살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천한 무해지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살펴보면은 거의 반 천한은 우리가 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 캄캄한 거 아니에요, 사람 눈이. 그 다음에 삼세 누진지. 삼세누 보진지 그랬어요. 삼세의 번뇌, 삼세의 번뇌가 보진 다 해버린 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번뇌가 다 소멸해버리고 텅 비어 번뇌라고 하는 번뇌는 하나도 없는 것. 이런 지혜. 이것이 이제 얻기 어려운 거예요. 보살이 얻기 어려운 열 가지 지혜. 참 얻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좀 이제 이런 성인의 공부. 성인의 공부 참 필요합니다. 성인의 공부를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하도 들었어. 우리도 거의 눈 한 반쯤은 떴어요. 사실 솔직하게. 영 맹인이 아니에요. 그래 믿고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렇게 정 안 풀리면은 앉아서 한 열흘간 반야심경이라도 한 천동이나 만독쯤 하면은 눈이 좀 떠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열 가지 얻기 어려운 법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